기억하시죠? 우리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했을 때 1심에 승소했고 2심에서는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논리가요. 네. 물고기하고 물고기끼는 일본이 맞아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고기는 한국 물고기가 똑같은 수준의 방사능, 우리나라 물고기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괜찮아요.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다 해서 일본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아니죠. 해양 생태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 해양 생태계. 동해, 남해, 서해하고 일본 해는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해서 정말 기적처럼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전문가들이 수명 안팎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당연히 어떤 것도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의 그 저기 논리 자체를 그냥 싹 잘라버리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빗장 이제 풀어야 됩니다. 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랐다면 바보고 알았다면 이건 정말 범죄 수준이죠.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가 우리 밥상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들어온다니까요. 제 말 보세요. 저기 방류되자마자 아마 예. 얼마 안 있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풀어야 되고요. 예. 지금 벌써 그 저기 수입 우회국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이. 네. 아. 이제 거기에 대한 저기 우리 회답이죠. 화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수순이구만. 네, 예. 그 수순이에요.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 그렇잖아요. 우리 강제징용 독도 문제 뭐 위안부 우리 저기 죄다 한 뭐 저기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후쿠시마까지 덤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기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외교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 이건 작은 구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국민 건강하고 식탁 안전이에요. 그리고 그럼요, 정말 중요한 이거는 거죠, 이게. 위협적입니다. 네.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역사예요. 사도광산 포함해서 역사입니다. 네.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마저도 그냥 일본에게 던져줘버리고 우리는 진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수밖에요.